집안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데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물길의 통로는 어디냐? 현관입니다. 현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네.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머니죠. 그렇죠. 이 금전운이 막혔을 때, 와, 버는 것도 시원찮고, 갖고 있는 건 계속 빠져나가고, 유지도 안 되고, 나중에 빈털터리 되고, 이렇게 금전운이 안 풀릴 때는 선생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풀어? 나는 구태야 돼. 구슬해야 돼요, 진짜? 그렇지. 내가 풀어주는 거는 구태하는 거지.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예방법 이런 걸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풀릴 수 있는. 돈 안 들어가는 거. 아, 그렇죠. 있지요. 뭐냐면 이제 금전운이 막혔다. 네. 일단은 돈의 흐름이 막힌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운을 봐야겠지만, 뭐 그런 것도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을 테죠. 그럴 때 종교와 상관없이 금전의 운의 흐름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사는 집은 이제 나의 성이야. 네. 나의 세상이죠. 그래서 집의 기운이 가장 좋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집안의 콩수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신경을 쓰죠. 근데 집안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데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요? 주방이 깨끗해야 하고, 화장실이 깨끗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수구가 잘 흘러야 하고. 이 물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재물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잘 흐르는 마을이 부자가 난다 그랬거든.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든지, 네. 천을 끼고 있던 물이든지, 네. 이 물길이 잘 난 동네가 부자가 나오고, 학자가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그런다 해요. 이거는 다 근거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집안으로 생각을 하면 물길이 잘 흘러야 되죠. 근데 물길의 통로는 어디냐? 현관입니다. 현관? 그렇죠. 그래서 현관이 깨끗해야 해요. 이 현관의 물길을 잘 흐르게 해야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이 잘 들어와요. 예, 그래서 현관이 깨끗해야 하고, 그 다음에 현관에 어항을 두시면 좋아요. 현관에 어항? 큰 어항 말고 조그만한 어항이라도 물이 흐르게 해야 돼. 물이 있어야 되니까 현관에 물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현관에 물길이 들어와서 주방을 들어가서 욕실을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나가게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운이에요. 집의 기운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항은 크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조그마한 어항이라도 괜찮고. 또 요즘에는 이 물이 흐르는 가습 효과 있는 그런 거 있죠. 흐르는 물이 좋기 때문에. 네. 가습 효과가 있는 이런 장식품이 있어, 조그만 거. 아, 좀 그렇지. 그거를 놓는다든지, 그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수경 화분을 놓으세요. 수경 화분? 물에서 키우는 화분. 저 들었어요. 그거 혹시 펜시점에서 파는? 그거 싸고, 저 크기도 작고, 네네. 두면 좋아요. 저는 이제 우리 단골 손님들한테 사무실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해드려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피디님들이 또 나의 밥벌이를 맨날 얘기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네. 일단은, 물을 흐르는 관리를 잘 하시고, 네. 이 집안의 기운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현관에 물기를 놓아주시는 게 금전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수경화초는 네. 진짜 개인적으로 저도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요. 왜냐면 가까운 데서 구입을 할 수 있고 큰 돈 들이고 다. 그럼. 근데 솔직히 외관적으로는 어항이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조그마한 어항 놔두셔도 되고, 하여튼 어쨌든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만 좀 알고 계시는 비방법은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좀 알아야 될 거를 좀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물론 이것도 선생님만 개인만의 좀 팁인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알려려고 자꾸 고쳐가지고. 괜찮아요. 괜찮답니다. 네. 다음에도 이렇게 또 팁을 알려주실 그날까지
자, 기대하면서 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